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이렇게 멋진 국민 다육이의 정말 대품, 최고로 멋진 대품만 우리가 구매 가능했던 그곳에 와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까지 이런 대품은 없었다. 정말 순식간에 품절됩니다. 지금부터 벌써 눈 크게 뜨고 해야 돼요. 아유, 세상에.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다육이 왔습니다. 자, 순식간에 없어지는 아이들은 그래도 설명을 차근차근히 사이즈랑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추스철아, 45,000원인데 제가 20cm 자를 올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cm는 충분히 대고도 남겠죠? 이 정도가 지금 20cm가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자, 아유, 이제 그죠? 어머, 세상에. 아유, 진짜. 춥수철 얼마예요? 45,000원. 사이즈 보시라는 뜻이고, 제가 여기 속에서, 여기잖아요. 이렇게 약한 15cm 정도 층이 들 만큼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는 춥수철아 45,000원.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없어요. 찜, 끝. 자, 그 다음에 얘요. 펜댄스. 아유, 세상에. 펜댄스 꽃이 그렇게 이쁘죠? 예. 저도 바구니에 가득 심었는데, 자, 4만 원인데, 펜댄스 꽃이 그렇게 이뻐요. 얘요. 하나, 끝. 벌써 구매하셨어요? 아유, 진짜. 그쵸. 그러나 이 외갓집 다육이에서 이렇게 대품은 더 크게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수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유, 세상에. 야요? 야도 20cm 자를 대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40cm 충분히 대고도 남죠? 큐빅 프로스티고 가격이 얼마예요? 45,000원. 오, 얘는 풀분에 심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도자기 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은 분 별도입니다. 예, 이렇게. 아우, 세상에. 큐빅 프로스티? 예, 금 아니고, 자, 45,000원. 큐빅 프로스트? 예, 45,000원. 제가 볼때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 한, 뭐야, 이봐. 최소한 30cm는 너끈히 넘을 만한, 네, 이런 사이즈. 괜찮았어요? 아유, 세상에. 참, 구경도 시켜주고, 구경도 할 만하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이 아이 보면 기절합니다. 여기. 어머, 세상에. 화분 하나만 해도 8만 원 정도 한대요. 혹시, 분을 필요하시면 별도로 구매하는데, 심겨진 채로 배송은 어렵다고 합니다. 러우 대품, 분 별도 4만 원. 분은 8만 원 해서 12만 원을 결제하면 되는데, 배송이 어려워서 와서 가져가실 수는 있지만, 만약에 화분 8만 원 따로 주세요. 혹은, 예, 맞아요. 러우 따로 주세요. 그러면 12만 원 결제하지만, 같이 세트로는 무게가 있어서 같이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로 배송은 가능하고, 위에 러우는,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얘도, 아유, 세상에. 여기까지가 20cm고, 한 40cm. 아유, 세상에. 자, 화분은, 예, 지난 영상에서 봤어요. 지풍물리보 할때 화분했던 그 공방 화분. 이 정도 가격이 8만 원이면 괜찮습니다. 괜찮죠? 괜찮네. 8만 원짜리 괜찮네. 내가 살까? 나 러우도 좋아하는데. 아이, 지금은 러우가 어떻게 해. 어머, 이런 색깔 러우가 다 있어요? 에이, 불이 빠졌지. 올 여름에 일주일에 두 번씩 비가 오는 관계로 정말로 제거 3년, 4년 전 것도 물이 다 빠졌어요. 나 캠핑장 가면 진짜 눈물밖에 안 나와. 왜요? 어머, 세상에, 나 울고 싶어. 왜냐면 물이 너무 빠져서 이쁜 애기들이 없어. 그런데 캠핑장 언니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다 낳고 다 이쁘대. 아, 고마워요, 언니들. 자, 러우 대품. 러우는 4만 원, 분은 따로 8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진짜 눈 감았어요? 어머, 나 이거 갖고 싶어. 얘예요. 아유, 내가, 그러니까 시세를 알면, 자, 어떤 시세를 아냐면, 제가, 석연화가, 예, 최소한 얼굴 한 다섯, 여섯 개 정도에 5, 6만 원대 판매했었어요. 어머, 야는 석연화에 5만 원이 맞아요? 금인데? 어우, 진짜. 분은 따로, 여기 분은 따로. 예, 아유, 분은 따로입니다. 왜? 도자기 분에 심겨 있어서 분은 따로입니다. 자, 석연화 금 5만 원. 어유, 어마무시합니다. 사이즈 좀제 갖다 대봐라. 아유, 세상에, 여기 한 40cm는
충분히 되네. 아유, 40cm는 충분히 돼요. 자, 석연아 금이 얼마였어요? 어머, 이 가격 진짜 맞나? 근데 이제 사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 지금 분에 심겨서 본인이 매니아 생활할 때 심겨놨던 아이여서 많이 묵었다 표현을 하고 입장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어떡해요? 어머 세상에, 석연화 금이 하나 생겼네. 입장에서 자구가 가끔 나옵니다. 아유, 다육생활 하면서 입장 떨어졌다고. 아유, 우리 저기 다람다육 보시는 분은 아무도 그런 분 없어요. 고맙다고 저 문자 오잖아요. 왜? 아유 세상에, 자구가 하나 땡강 따져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왜? 물어달라고? 아니, 자구가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아유, 우리 저희 구독자님 다 그래요. 자, 석연화금 입장이 많이 떨어지는데 입장은 다 자구가 깍꿍 나옵니다. 이 정도의 초대형의 금이고 어머 세상에, 다섯 개 5만 원만 받아도 어디야. 아이 참. 괜찮았어요. 완전히 초대형 대품이죠. 아우 세상에, 끝내줘요. 대단해요. 자, 그만 가야지. 하나밖에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얘요. 블루리본. 참, 블루리본 가격 5만 5천 원인데요 내가 볼 때는 블루잖아요. 그러면 얘가 색상이 올해도 물을 다 빠진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멋있다. 그죠? 아유 참나. 블루리본 대품. 얘는 풀분이어서, 예, 맞아요. 혹시 뽑아서 배송 갈 수 있고, 내가 블루리본 필요한데 분채 보내달라, 그거는 구독자님이 소통하시면 돼요. 문자로. 전화번호는 맨 위에 있죠? 외갓집 다육이 전화번호 있네. 아이, 내가 거기까지 못해. 자막으로 올려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얘요? 어머 세상에, 얘 아까 이름 없다고 그러더만. 이름이, 얘는 물어보셔요. 이름도 없고 가격도 없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아까 내내 이름 뭐지 하면서, 그죠? 자,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볼케이노 금. 어머 멋있다. 얘는 분별도 아이지. 가격 10만원 분별도예요. 예, 아유 진짜 멋있다. 그죠? 볼케이노 금.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진짜 우리가 그 다육생활 하면서 하나 3, 4년, 5년에 하나 볼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정말로 다육이를 오래 하우스 했던 집에 가면 혹시 있을까? 구경하기 힘든. 어우 좋아요. 자, 볼케이노 금 10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유 저기로 넘어가야 되겠네. 그죠? 제가, 자, 그 다음에 요거. 짠. 자, 요거. 얘요? 어우 세상에. 어머 멋있다. 멋있어. 이름이 뭘까? 혹시 구독자님들 아셔요? 어머 세상에. 알아요? 내가 내 의자, 전용 의자 보여줄까요? 아우 세상에, 전용 의자. 저기 맞아요. 우리 그 농장 사장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거기 가면 꼭 그 얘기 할게요. 자, 얘요. 런발디 금 8만원. 완전 이 얼만큼 크냐면 삽목판 하나예요. 오, 삽목판 하나. 대짜 삽목판. 아유 세상에. 럼발디금 8만원. 아유 속 시원합니다. 아, 여기 그 통이, 이 통은 그 여기 외갓집 다육이의 여자 대표님 통이 이 정도만 해요. 아유 훌륭합니다. 럼발디금. 예, 8만원 끝내줍니다. 대단해요? 잣대가 다 대봐요? 어머 세상에, 잣대가 또 저기다 놓고 와서. 잠시만요. 그때가 가야지, 여기. 잣대 갑니다. 자, 여기. 자, 아유. 자, 럼발디 금.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가로, 세로잖아. 아유, 세상에, 어떻게. 장소가, 그죠? 이렇게. 아유, 세상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우, 거 봐, 이봐. 20cm 넘지요? 그리고 여기요? 20cm 더 되지요? 아유, 세상에. 자, 이렇게 봐요. 자, 잣대. 아우, 세상에. 럼발디 금이고, 얘는 8만원. 자, 이렇게. 어휴, 훌륭합니다. 딱 하나. 이런 대품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대품은 없었죠? 딱 하나.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얘는 제가 여쭤봤어요. 분별도. 6만원인데 버클리금. 아유 세상에. 럼발디금, 버클리금 다 사요? 그래봤자 얼마야? 8만원, 6만원, 그럼 14만원.
아니, 내 평생 이런 애들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로 국민 다육은 이렇게 이쁜 거 딱 눈에 띄잖아요. 내가 구매하지 않으면 만나기 힘들어요. 자, 버클리 군생 분 가입표잖아요. 분별도라는 뜻입니다. 예, 아유, 6만원. 그 다음에 하나 진짜 멋진 아이 있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짠짠. 아, 다른데 잠깐만요. 두 개 더 있어요. 얘 봐봐. 캐시미어. 아유, 세상에. 완전히, 자, 얼만큼 대품이냐면요. 얘가 20cm 4예요. 여기서 요만큼. 그리고 키요? 여기서 더. 예, 맞아. 캐시미어 12만원, 12만원. 자, 캐시미어. 그러니까 이런 이만한 대품이 없다고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쳤구만. 그죠? 아유, 세상에 이런 대품이 없대요. 캐시미어 12만원. 대단히 멋지죠? 캐시미어 요게 그 구독자님들 이제 캐시미어 여기가 판이 이렇게 안 갈라지고 한 몸이어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갈라지거든요. 얘는 아직 안 갈라졌죠. 그래서 좋다. 가격이 달라요. 농장 여기 지금 갈라지려고 해요. 대부분 갈라졌거나 두 줄, 세 줄인데 이렇게 한 통판이라고 합니다. 통판이 좋은 거예요. 아유, 팁 다 드렸어요. 자, 캐시미어 12만원 됐죠? 그 다음에 저기 제가 이제 사랑하는 의자를 두고 잠시 지금까지 이런 대품은 없었다에 잠시 한 번만 더 보러 갑니다. 왜냐면 두 개 더 있어요. 짠짠짠짠짠. 요거 자, 지금까지 이런 대품은 없었다. 예, 정말 순식간에 품절됩니다. 빨리 결제, 볼 때 딱 정하지 않으면, 예, 없어져요. 자, 마지막 이 아이. 어우, 지난번에 제가, 맞아요. 예. 방울복랑, 금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팁으로 드릴게요. 4만원 맞아.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한 10년 키웠을까? 아우, 세상에. 사이즈 갖다 대봐요. 자, 분은 별도라고 했잖아요. 분은 별도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 잽니다. 20cm, 40cm, 키 20cm, 한 40cm 좀 안 되죠? 아유, 세상에. 자, 방울복랑. 아유, 저기 다육이만 4만원이에요. 다육이만 4만원. 어우. 자, 그러면 저는 하나 더 삽니다. 왜요? 그 제가 화성에 가면 나성에 가면 정말로 그 사장님이 20년 됐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멋진 게 있는 거예요. 썬버스트 철화가 내가 그래서 꼭 거기 갈 때마다 내가 썬버스트 철화를 키워야지 그랬더만 이렇게 큰 게 있네. 5만 5천 원이요? 두 개 사면 얼마야? 9만 5천 원? 아유, 이제 바람잡이야, 타남다육은. 어머, 세상에. 이, 그, 썬버스트 이만한 철화를 정말 멋진 데다 딱 담아놨는데, 제가 그, 화성에 사장님이 20년 매니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저도 썬버스트 철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20년만 지나봐라. 저렇게 멋진 썬버스터가 되겠지. 에이,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처음부터 좋은 거 샀구만. 아, 얼마였어요? 봤어요? 썬버스트 철화 5만 5천 원. 훌륭합니다. 아유, 세상에. 나는 방울복랑이 제일 부러워요. 예, 방울복랑 4만 원. 분은 이 도자기 분은 별도예요. 예, 배송할 수가 없어요. 예, 준대도 못 가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다육이에서 뭘 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대품은 자 유튜브 영상에서 못 봤어요. 정말 순식간에 품 가격이 선물입니다. 다남다육이 예 외갓집 다육이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